뜨거운 여름, 그들이 왔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기 쉽지 않고, 알고 싶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Z세대라 불리는 아이들 말이죠. 이 여정을 통해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될까요?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 DMZ에서 보낸 2박 3일간의 여정.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저는 신천원 중학교에서 나온 최준모라 하고요. 지금 14살이고 중1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16살 장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DMZ 캠프에 참여하게 된 정천중학교 전지현입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네. 날씨의 변화가 많았던 2023년 여름. 시작부터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DMZ의 맑은 하늘이 아이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DMZ 통일안보 여름캠프 담당자이자 15사단 인사행정계획장교로 근무 중인 송희웅 소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저희 DMZ 정중앙을 사수하고 있는 육군 15사단의 작전지역 중 한 곳입니다. 네, DMZ 청소년 여름 캠프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15사단 작전지역 내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병영 캠프입니다. 네, DMZ라는 공간은 그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라는 영화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라는 곳인데, 정전협정 당시에 그 남과 북의 군사들이 너무 붙어있으면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그리고 북쪽으로 2km까지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협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구역이 비무장지대 DMZ 구역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입소 준비됐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입소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하곤 합니다. 너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이죠. 이번 DMZ 캠프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혹시 사랑 친구는 어머니가 어떤 것 같아요? 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점이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거를 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만 같은데 어쩌죠? 도움이 필요 없어. 잠시 후 드디어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전투복을 갖춰 입은 아이들이 가게 될 곳. 굽이굽이 언덕을 지나 깊은 숲속에 있는 훈련장입니다. 전투 식량이 하나씩 아이들에게 배급됐습니다. 훈련에 앞서 복장을 점검하는 일부터 아이들에겐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교육생 기준으로 좀 가깝게 모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군대에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한 후 몸소 보여주는 교관님. 늘 책상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이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의 아이들.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점심시간. 괜찮아요. 저마다 자리를 잡고 출발전 배급받은 전투식량을 꺼내보는데요. 교관님들의 도움을 받아 맛있게 즉석에서 완성되는 전투식량.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입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부모님 품을 떠나보내는 첫 번째 방. 취침 준비도 마치고 아이들의 하루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피곤해도 잊지 않고 일과를 기록해보는데요. 처음이라 어색하고 훈련도 고단했겠지만 아이들 마음에 남은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게 밤이 가고 다시 돌아온 아침. 집에 있었다면 달콤한 꿈나라에 있을 시간. 하지만 이곳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아직 피곤이 가시지 않은 얼굴인데요. 집에서 하지 않았던 이불 정리도 스스로 해보고 저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전투복 중 자신의 전투복을 찾아 입는 일까지. 이곳에선 뭐든 스스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침착하게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립거나 막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 동생 둘 보고 싶어요. 그 맨날 동생이랑 붙어 다니면서 같이 놀았는데 그 동생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에요. 수영아 수영아 내가 꼭 집 가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내리는 비. 준비된 훈련을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이 부족했는지 표시를 해봤는데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마리 정도 들어온 천혜 환경을 자랑하는 DMG. 그 속에 자라는 동식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책에서만 봤던 희귀 동물부터 보호종까지. 아이들도 필기하느라 바쁘네요. 야생동물이 살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은 조류 100종 그리고 포유류 20종 이런. 생태 캠프에 이어 준비된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는 시간. 교관님의 지시 아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연습해보는 아이들인데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교육 앞에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한참 동안 아이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부상자 처치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아이들. 서로 어깨를 내어주며 치료해주는 동료가 되어 더 끈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어린이가 쓰러진 어른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걸 보고 저도 나중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나도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칠 줄 모르는 비.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인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캠프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투 장비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체험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하지만 난생 처음 전투 장비를 접해보는 아이들에겐 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교관님들의 안전지도하에 직접 총기를 만져보고 멋지게 포즈도 취해보는데요. 제법 그럴싸하죠? 실제 군사용 텐트가 보이자 언젠가 누워봤던 것처럼 익숙하게 누워 포즈를 취하네요. 전투 장비 체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들 개개인 군번줄입니다. 오늘을 꼭 기억하라고 개개인의 이름과 날짜를 새겨 하나씩 나눠 가져봅니다. 훈련이 마무리될 시간. 강당에 아이들이 모여 앉았는데요.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요?
열심히 캠프에 참여해준 아이들을 위한 시간, 작은 음악회인데요. 잠깐 감상해 볼까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그렇게 아이들은 떼창을 부르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망의 캠프 마지막 날. 왼쪽 좌로 나와. 사이사이. 2박 3일간의 캠프를 기념하며 시상식도 하고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둘, 셋. DMG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남다른 추억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2박 3일간의 캠프를 보낸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후로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군인분들의 피땀 눈물이 섞여서 만들어진 결정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오고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커서 저도 존경스러운 군인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네, 다른 건 다 똑같았는데 짬밥이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열심히 훈련하시는 모습 보면서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들고 움직일 것 같아요. 군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딱딱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을 먼저 잘 이끌어 나가주시면 저희가 미래에 나가서도 더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요즘 애들이라 부릅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2박 3일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단된 현실과 화합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어른들이 보여준 개인주의. 핸드폰 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바라보던 세상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었단 사실을 말입니다. 개인주의라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 서툴렀을 뿐이라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땐 최선을 다해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아이들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 그 아이들과 함께한 DMC 캠프는 희망의 발견이었습니다.